밥에. 안녕, 안녕하세요. 오재기입니다. 이발했습니다. 머리를 기르기로 결정을 해가지고 머리를 기르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옆이랑 뒤로도 시원시원하게 날려줬고요. 또 한 달도 안 지나서 지저분해지겠지만 그쵸? 그럼 또 뭐 미용실 가야지 뭐 어떻게 해. 아무튼 요렇게 깔끔한 모습으로 제가 돌아왔습니다. 아무튼 제가 왜 카메라를 켰을까요? 요즘 여러분들 외식 자주 하시나요? 저는 사실 예전에 비하면은 약속이랑 외식을 굉장히 많이 줄인 편이거든요. 아니라고 하시는 분은 있겠지만 몇 달 전이랑 비교해보면 확실하게 현저하게 줄였어요. 약속도 외식도. 왜냐면 이제 또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요즘 또 고물가 시대잖아요. 고물가 시대가 아니었던 적이 있나 싶긴 하지만 고물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절약이라는 걸 좀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 인생에 원래 소비 계획이라든지 막 이런 게 크게 있는 편은 아니었는데 진지하게 요즘 네, 소비 계획 세워가지고 실천해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진지한 고민이 들 정도로 살짝 물가에 살짝 허덕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그렇다는 거. 그래가지고 최대한 좀 생활비를 조금 줄여보는 쪽으로 가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진지하게 고민을 좀 오랫동안 해봤어요. 제가 가장 많은 생활비를 지출하는 곳이 아무래도 우리가 또 먹으려고 살지 않습니까? 식비에 가장 많은 생활비가 지출이 되더라고요. 근데 좀 식비도 감당이 어렵잖아요. 특히 외식 나가면 진짜 비싸가지고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이 식비를 좀 줄일 수 있을까? 좀 절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계속 해왔었는데 몇 달 동안 마침 또 이렇게 식비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플랫폼이 한 군데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한번 영상 해봤습니다. 바로 너만만이라는 브랜드인데요.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죠? 이 너만만이라는 곳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만만은 브랜드들이 판매를 위해 필요한 제품의 수량과 제조사의 최소 제작 수량 이 두 개 사이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이렇게 생겨난 많은 제품들이 있잖아요. 더 많이 생산된 그런 제품들을 판매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너만만이 너무 많이 만든 상품이에요. 너무 많이 만든 상품. 너만만 뭐야? 그러면은 뭐 남는 거 뭐 재고 파는 거야? 이런 식으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 과재고라는 거는 창고에 오랫동안 묵혀둔 것들만 과재고가 아니라 신제품들도 재고를 너무 많이 만들어가지고 쌓이면은 과재고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제품을 너무 잘 만들었지만 홍보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마케팅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생겨서 판매량이 살짝 부족한 이유로 과재고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만만은 이러한 로컬 브랜드들과 상생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많이 만들어버린 사람들과 그렇게 많이 만들어진 좋은 상품들을 합리적이고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둔 곳이 너만만이에요. 만남의 광장 같은 그런 느낌. 전 세계적으로 포장도 뜯기지 않은 채 버려지는 식품의 규모가 1조 5천억 원 이상이라고 하는데 너만만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소비하는 것만으로도 식품 폐기율 감소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그렇게 탄소 절감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갈 이 지구를 지키는 데 조금의 영향력이라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랍니다. 너만만에서는 맛도 맛있으면서 1만원대 미만 상품들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밀키트로 먹으면서 식비를 절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덤으로 환경 보호까지 밀키트를 너만만에서 구매를 조금 해놨어요. 그걸 한번 맛있게 먹어보려고 합니다. 소고기국밥 3인분이랑 고등어 5개였나? 고등어 5개랑 닭갈비 하나 이렇게 구매를 해놨거든요. 열심히 집밥을 먹으면서 일상생활을 해보려고요. 식비 절약해야죠. 아낄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다 아껴보려고 합니다. 아자자 화이팅이다! 고등어 소고기국밥을 하나 먹어볼까 봐. 이렇게 깡깡 얼어있는 녀석을 한번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중불로다가 일단 네 이렇게 계속 끓여주다가 어느 정도 조금 녹았다 싶을 때 강불로 끓여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녹는 걸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제법 소고기국 같지 않나요? 제법 소머리국밥 같은 비주얼을 지금 선보이고 있습니다. 오! 괜찮은데? 오. 1인분인데 생각보다 양이 많아요. 두 끼로 나눠 먹어도 되겠다. 저 안 그래도 지금 다이어트 중이어가지고 음식 먹는 양 줄이고 있거든요. 괜찮은데? 나 냄새 좋아. 오, 비주얼 쌈박하죠? 맛있겠는데? 한번
상차려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라란. 너만만에서 주문했던 소머리 국밥이고요. 계란후라이 김치. 아, 이 김치는 저희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김치입니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밥 반 공기 이렇게 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먹겠습니다. 국부터 마셔볼게요. 맛있어. 제가 일부러 물을 조금 더 넣었거든요. 그리고 조금 덜 끓였어요. 왜냐면 저는 짜게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물을 좀 더 많이 넣었는데, 오, 맛있는데? 봐보세요. 시래기들, 우거지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맛있어, 맛있어. 너무 맛있는데? 고기를 빼먹을 수 없지. 고기랑 같이 해서 시래기들이랑 먹어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저렴해요. 세 팩을 사면은 한 팩에 거의 5,000원도 안 하는 금액으로 판매 중이었는데, 맛있네. 이렇게 고기랑 같이 해가지고. 고기도 완전 부드러워요. 이게 1인분이라 해가지고 엄청 조금 들을 줄 알았는데, 끓여보니까 2인분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다 안 먹고 밥만 덜어가지고 가져왔는데, 오, 충분할 것 같아요. 이건 술 마신 다음날 해장으로 먹어야겠다. 너무 맛있는데? 시래기랑 무랑 막 들어가 있고 얼큰얼큰해요. 살짝 매콤한 맛이 있어요. 해장용으로 딱인데, 해장용으로? 저는 김치 없으면 못 살아요. 엄마가 이번에 김장해서 보내주셨어요, 김치. 맛있다. 아니, 사실 어렸을 때 엄마가 김치를 한번 김장을 해서 주신 적이 있었는데 진짜 맛없었거든요. 근데 날로 발전하시더니 이제 좀 어느 경지에 이르신 것 같아요, 어머니도. 최근에 외할머니한테 갖다 드렸는데 외할머니가 되게 놀라셨다 하더라고요, 맛있다고. 맛있네. 맛있다. 아니, 이렇게 한 팩에 5,000원 정도 하는 국을 나눠서 먹으면 한 끼에 2,500원 정도라는 거잖아요. 저렴해. 좋아, 좋아. 게다가 저렴하다 해가지고 맛이 없고 이런 거 아니에요, 진짜로. 양도 많고 맛도 많아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맛있는데? 살짝 매콤하고 얼큰하니 딱 제 취향입니다. 밥 한 공기 뚝딱이에요. 계란 반숙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겨울에 비가 내리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와, 나 예쁘긴 하네. CGV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님 영화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본 진짜 열혈 팬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괴물도 보러 갔어야 되는데 개봉했을 때 지금 그때 정신이 너무 없었어가지고 이제 조금 정신 좀 차리니까 이제 곧 대형 영화들이 개봉을 하면서 막을 내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조금 무리해서라도 비바람을 뚫고 보러 왔습니다. 저희 동네에는 이상한 시간대에 하나씩밖에 없고 그마저도 내일부터는 상영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상봉 CGV까지 넘어왔습니다. 상봉 CGV야. 사실상 망우 CGV라 해야 되는데 여기 망우 앞에 있거든요. 아니, 제가 괴물 딱 예매하려고 했는데 어떤 분이 오시더니 혹시 괴물 보실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네 했더니 일행분이 안 와가지고 이거 만 원에 해주시겠다고 혹시 사실이라가지고 바로 4,000원 이득 받습니다. 눈이 부을 것 같은데 영화 너무 재밌게 봤고요. 일단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굉장히 당근이라는 얼굴이죠. 얼굴 왜 이렇게 부었지? 얼굴도 빵빵 부었고요. 밥을 먹어야 돼요. 밥을 먹고 운동을 가야 됩니다. 밥은 어제 끓여놓은 국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 국이랑 해가지고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먹다가 남은 국도 지금 끓여놨고요. 방금 살짝 또 맛봤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빨리 밥 먹고 싶어요. 그리고 계란찜도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몽글몽글 어제 먹다 남은 국 끓였고요. 밥 그리고 어머니 김치 그리고 계란찜 맛있겠죠? 냠냠냠. 넷플릭스를 보면서 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맛있어. 여러분도 드실래요? 입 벌려보세요. 이거 아 근데 이거 진짜 국이 양이 진짜 많아요. 사실 제가 지금 두 번에 걸쳐서 나눠 먹고 있지만 좀 더 덜 먹으면 세 번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 시래기가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진짜 시래기도 많고 고기도 많고 국물 맛도 끝내주고 매콤하고 고기도 대빵 커요. 보이시나? 고기 대빵 크죠. 맛있는 어머니 김치. 맛있다. 저는 김치 없으면 어떻게 살라나 몰라요. 아 다행이다. 이게 만약에 국 이게 마지막이었으면 너무 슬펐을 것 같은데 다행히 아직 냉동실에 두 팩이 더 들어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얘는 또 국물이 맛있는 거에다가는 이렇게 밥을 한 숟갈 떠가지고 국물 적셔 먹으면 또 맛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이렇게 국물 딱 해가지고 이렇게 적셔 먹으면 또 맛있어. 너무 맛있어. 최고야. 완전 좋아. 준비된 재료에 소스를 부어 조리드세요. 재료에다가 소스 한 봉에 물은 종이컵 2분의 1컵 추천. 오케이 알겠습니다. 김치랑 닭갈비 그리고 계란으로 해서 이렇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닭갈비 되게 양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반은 소분해가지고 지금 냉장 보관을 해놓고 있고 반만 이렇게 밥에다가 비벼서 먹어보려고. 맛있겠다. 이렇게 비벼 먹으면 또 맛있는 거 아시죠? 이게 양이 진짜 많아요. 여기 꽤 맛도 궁금해요. 일단 그 소고기 국밥 그거는 진짜 마음에 들었거든요. 냄새 너무 좋아요 지금. 오 향기로워. 이렇게 한 입 떠가지고 맛있어요. 살짝 달콤하긴 한데 달콤한 맛보다 매콤한 맛이 좀 더 살아있어가지고 너무 맛있는데?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저는 밥 친구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요즘은 궁금한 이야기를 자주 보거든요. 10년의 결혼 생활, 아내가 죽고 난 뒤 알게 된 진실. 뭐지? 그는 이사 준비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 근데 이거 진짜 맛있네. 닭갈비 이거 완전 강추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닭고기도 엄청 맛있어요. 부드럽고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 집에 깻잎 같은 거 있으면 깻잎 이렇게 뿌려 드셔도 맛있을 것 같고, 상추 있으면 상추에 싸 드셔서 쌈으로 드셔도 진짜 맛있을 것 같죠. 그리고 반숙 계란. 역시 계란은 반숙이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생각보다 양이 많아요. 지금 한 이제 4-5입 밖에 안 먹었는데 벌써 배가 차네. 닭고기 실한 거 봐요. 너무 맛있어.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 좋잖아요. 제가 지금 딱 그래요. 기분 너무 좋아요. 닭갈비 완전 강추. 추워. 제로 고등어로 간단하게 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레인지 온기에 2분만 돌리면 된대요. 완전 고등어 냄새 제대로 나요. 대박이에요. 좋다. 김치에 고등어에다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너무 추워요. 아침이라서 가볍게 먹으려고 이렇게 밥을 조금만 가져왔어요. 또 고등어를 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좋네. 뭔가 자취하시는 분들은 고등어 먹기 좀 어렵잖아요. 손질하기도 귀찮고 또 막 굽는 것도 귀찮고 해가지고 먹기 조금 어려운데, 이렇게 그냥 전자레인지 2분만 돌리면 완전 맛있어. 너무 맛있는데요? 2분만 투자해서 이렇게 맛있는 고등어 구이를 먹을 수 있습니다. 김치 오늘도 맛있을 수 없지. 너무 맛있다. 속살 뽀얀 거 보이시죠? 고등어 왜 이렇게 맛있을까? 진짜 생선구이 중에서 고등어가 압도적이죠. 행복해. 뼈가 없어서 먹기 편해서 좋아요. 더 행복한 건? 아, 또 네 개나 남았다. 고등어랑 김치 맛있어. 좀 한끼 뚝딱입니다. 김치랑 냉동 김치볶음밥이랑 그때 먹고 남았던 닭갈비 먹으려고 합니다. 맛있겠죠? 잘 먹겠습니다. 냠냠냠. 잘 먹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반숙을 좋아하기 때문에. 반숙을 이렇게 터뜨렸을 때 그 쾌감이 있어요. 그쵸? 맛있겠다. 저는 원래 옛날에는 이런 냉동 볶음밥 진짜 불호였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맛있더라고요. 물론 몸에 안 좋은 건 아는데 맨날 먹는 것도 아니고 가끔 먹는 거니까. 맛있어. 김치.
저는 김치가 맛있어야 식사가 맛있는 사람이라. 닭갈비 냉장고에 넣어놓고 전자레인지 돌렸는데 한번 맛이 그대로인지 먹어볼게요. 괜찮아요. 냉장고에 넣었다가 전자레인지 2분 30초 정도 돌렸는데 맛있네요. 거짓말 안 치고 진짜 맛있어요, 이거 닭갈비. 아, 일단 먹고 좀 이따가 장 보러 가야 되는데, 근데 오늘 역대급 추위래요. 그래서 좀 걱정 중이긴 한데. 김치가 맛있으니까 밥이 맛있다. 역시 엄마 김치. 오늘은 전자레인지에 2분만 돌리면 되는 너만만의 산 이 고등어와 김치와 라면. 저 원래 라면 잘 안 끓여 먹거든요. 근데 너무 추워서 그런지 갑자기 땡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랍장을 봐봤는데 한 개 남아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한번 이렇게 끓여왔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머리가 너무 좀 그런가? 제가 지금 막 일어나가지고 머리가 좀 그런데 모자를 하나 쓰고 먹는 게 낫겠죠? 너무 거지 같은 몰골인데? 죄송합니다. 모자를 쓸게요. 아, 원래 밥상머리에서 모자 쓰는 거 아닌데. 죄송합니다. 너무 거지 같은 몰골이 있어가지고. 너무 맛있겠나? 이거지. 너무 맛있어. 자취생이 고등어를 먹을 수 있는 건 다 너만만 덕분입니다. 안 구워도 되는 게 너무 장점이에요. 가격도 저렴하고 너무 좋아요. 이번에는 김치를 라면에 싸서 이렇게 이렇게 먹어볼게요. 짜자잔. 계란도 넣었거든요. 반숙으로 맛있죠. 진짜 맛있겠죠. 너무 맛있잖아. 역시 계란은 뭐다? 반숙이다. 진살 고등어, 진살 고등어. 너무 맛있죠. 너무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너무 맛있다. 저 싱겁게 먹으려고 오늘은 물을 조금 덜 넣었거든요. 뭐래? 물을 더 넣었지, 뭘 덜 넣어. 아우, 정신 차려, 이 멍청아. 네, 물을 더 넣었어요. 정말 싱겁게 먹고 싶어서 평소보다 물을 더 넣었는데 확실히 물 더 넣어버렸더니 양이 많아져가지고 이거 한 3개도 먹겠는데요? 김치와 계란 후라이와 찌개와 밥, 소고기 국밥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맛있겠죠? 먹어도 먹어도 안 질려요. 오늘은 좀 꾸며져 있는 상태죠? 오늘은 약속을 갔다 왔기 때문에 친구랑 놀고 왔거든요. 그래서 살짝 꾸며진 상태고요. 계속 추레한 모습만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랜만에 깔끔한 모습으로 인사드리고요. 물을 많이 넣었어도 맛이 똑같아요. 매콤한 거 못 드시는 분들은 물 많이 넣어서 끓여도 되겠다. 확실히 덜 매콤해졌어요. 그리고 덜 짜져서 좋아요. 저는 좀 슴슴하게 먹는 걸 좋아해서. 여러분들 기호에 따라서 물량 조절해가지고 끓이시면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이렇게 건더기가 많다는 거
이 시래기가 너무 좋아요. 시래기는 어떻게 이렇게 맛있을까? 진짜 시래기랑 김치 너무 좋아. 김치. 전 엄마 김치만 있으면은 한 1년은 넘게 밥이랑 김치만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반숙으로 데려왔습니다. 저는 사실 계란후라이 할 때 소금 간을 안 해요. 계란 본연의 맛으로 먹는 게 맛있달까? 그 고소함? 뭔가 겨가 충분히 있으실 것 같아요. 계란후라이나 계란찜 할 때 소금 잘 안 넣는 사람, 그 계란 본연의 그 고소한 맛을 느끼고 싶으면 소금을 안 넣어야 되거든요. 국물 진짜 맛있어요. 개맛있다. 이쯤 되면 너는 맛없는 게 뭐냐? 라고 싶으시죠? 맞아요. 전 맛없는 게 별로 없어요, 살면서. 저는 1년에 맛없다는 말을 10번 할까 말까 하거든요. 저는 계란에 케첩 뿌리는 것도 싫어해요. 어렸을 때는 케첩을 좋아했는데 나이 들수록 케첩이 안 좋아져서 저는 계란에도 케첩 안 뿌려 먹고 감자튀김에도 케첩을 안 뿌려 먹습니다. 너무 맛있다. 집에서 이렇게 간단하게만 먹어도 행복하거든요. 소고기도 이렇게 보여드려야지. 소고기 국밥에 소고기. 완전 맛있겠죠. 오. 술 마시고 해장용이라니까 이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엄마 김치 너무 맛있다. 엄마한테 계속 김치 보내달라 해야겠어요. 엄마 김치 너무 맛있어요. 엄마 김치 짱. 어떻게 제가 집에서 밥 먹는 거 잘 보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좀 희귀템이죠. 제가 집에만 있는 영상을 보는 게 거의 엄청 오랜만이실 거예요. 되게 신선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 이번 영상 이렇게 한번 끝마쳐보려고 하고요. 너만만해서 이렇게 시켜 먹어보니까 확실히 식비가 확 절약이 되는 게 느껴져가지고 앞으로도 애용할 것 같아요. 너무 마음에 들고 고등어랑 그 소고기 국밥 진짜 최고. 닭갈비도 진짜 맛있었는데 이 두 개가 진짜 가성비가 너무 좋고 자취생들한테 최고잖아요. 진짜 최고의 제품이었고 너무 맛있었습니다. 이제 2023년도 곧 끝나는데 여러분들 2023년 어떻게 잘 마무리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저도 올해 좀 많이 아팠어가지고 내년에는 건강을 더 챙기기 위해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무쪼록 건강하게 2023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고 있겠고요. 그럼 내년에 또 열심히 또 한번 화이팅하면서 살아보자. 여러분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